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 밥 매다 왔어? 수건 풀어, 수건. 아침부터 땀나서 푹푹 풍기면서 그게 뭐냐? 밥 먹죠. 밥만 조금만. 누구세요? 아니, 나 이거 포도 엑기스 이거 반품 좀 하려고. 이거 포장 뜯었네.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아유, 몰라. 어쨌든 나 이거 반품할 거야. 돈 돌려줘. 어머머, 어머.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니, 반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날들 어쩌라고. 아니, 아니 왜 이래. 저 3만 원 돌려드리면 되죠? 네. 들어와, 들어와.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단 말이야. 아, 이웃 사람들 들어. 이까지가 한 사장 몇 푼이나 한다고. 몇 푼? 우리가 남의 사정 다 봐주면서 사령 편이야? 아, 어지간히 좀 해라, 제발.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그럼 명함이나 한 장 주시고 가세요. 제가 이 근처에 카페를 개업했거든요. 전화 드릴게요. 오셔서 차나 한잔 하시고 가세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Yes. 그럼요. 다행히 가방만 살짝 부딪혔어요. 아, 예. 남편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애아빠 생일에 왜 안 왔어요? 애들 아빠 갔잖아. 술 진탕 먹었던데요? No. 아니야. 지한이 엄마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한이 아빠 안 왔어. 아. 아이고. 아 피곤해. 갑자기 웬 등산이야? 아이 운동해야지. 병식 씨도 같이 갔었어? 응. 같이 갔지. 같이 저녁 먹고 맥주 한 잔 촥 하고. 그래. 야. 긴 말 하지 말자, 어? 누구야? 당신이 등산 다니기 시작한 전후로 그때 전후로 카드 내역서를 내가 했지, 어? 참, 이름도 참 묘상한 카페가 날 거군, 어? 아야야야야야야! 너 누구 망신 시키려고 그래? 누구 찾으세요? 여기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나 윤종태 씨 와이프 되는데. 아 그냥. 친구처럼 얘기나 나누면서 일단 앉으셔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남의 남편 꼬드기지 말고! 너! 아이 왜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너 놓치고 가! 야 마누라는 살아보려고 집에다까지 하는데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드세고 악만 남은 너랑 같이 살다가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만나니까 좋지 안 좋니? 제대로 된 여자? 같이 살지 그래! 그래! 당장 같이 못 살 건 뭐니? 당장 도장 찍어! 당장 같이 살게! 윤정태! 너 많이 컸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늙는다고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 소름이! 뭐? 알아! 야!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또 만나도 돼요? 아, 영란 씨야 뭐... 더 이상 날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영란 씨를 보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집이고 돈이고 다 그냥 집사람한테 줘버리고 당장 갈라서고 싶어. 아 근데 집사람이 죽어도 이혼을 못 하겠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아 그날 가게 다 부서졌잖아요. 새로 사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제발 좀 받아줘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여보, 정신아, 정신아, 여보, 드디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독한 여자는 암에도 안 걸릴 거야. 암이 뭐 아무나 걸리냐?
변호사님, 우리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No. 아니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거예요. 아, 저기. 이봐,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도 못하는 놈이 딴 여자한테 눈길은 왜 줘? 여봐, 당신 나하고 얘기해. 당신, 내가 뭐 잠시 눈이 뒤집혀서 이러는 줄 알겠지만은 나 정말로 진심이거든. 당신하고 죽어도 살기 싫어. 당신들이 이러는 나랑 살기 싫을 거 아니냐? 나 있잖아, 당신 괴롭히면서 사는 게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운 빼지 말어. 오케이. 아유, 내가 미친다. 정말 미쳐요. 조은수, 저 철거머리 같은 인간. 여보, 아, 당신 참 피곤해 보이네. 피곤할 땐 말이야 몸이 초래. 그동안 내가 불면증이었던 게 다 오늘을 위함이었어. 여보. 아, 이래. 자, 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꿈이 이루어진 거야. 너, 니네 엄마 못 봤냐? 엄마 방금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어? 너, 와, 날 위해서 죽어! 죽어! 너 왜 이렇게 죽지도 않니? 제발 좀 죽어. 잘 가라. 여보 왜 그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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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세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죽을 줄 알아? 교통사고가 제일 무난한데 말이야.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맞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나 죽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리고 하긴 저 독한 인간은 말이야 승용차에 치여도 약간 긁히는 정도일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4일 내 종양이라네. 감기인 줄 알았지. 근데 아침에 뭔 일이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 종양이 너무 커져서.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야야야, 병사님아, 병사, 너 이거 어떻게 맞냐? 여보,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네, 애들 생각해서 기운 좀 내세요.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따라 죽을래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당신도 신문 배달 포도의 기술이랑 다 때려치고 운동해. 내가 담배 끊고 술 딱 끊을 테니까 당신은 당장 헬스 그렇구나. 아이고 눈물 난다. 카페 마담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당장 갈라서 자다니. 아, 옛날 얘기를 왜 또 꺼내냐. 지방 발령 신청.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누군가 덜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부모님밖에 더 있어. 마누라한테 잘해. 남자는 마누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아이고 나왔어요. 커피 드세요. 아 당신 뭐해? 동해에서 사진 다운받고 올리는 걸 배웠는데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되네? 아이 그거 간단해. 저장을 할 땐 말이야 여기 내 문서 내 그림에 넣어두면 돼요. 샤워 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줘. 알았어요. 아이고, 예, 알았어. 아, 그래. 뭐야? 비밀번호? 주민번호 끝자리? 아, 봐, 맞지? 마누라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병식이 꼴라봐라. 나만 서러운 거예요. 여보, 가자. 응? 잘 거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머리
머리가 좀... 이거 좀 먹어. 그래서 나 안 먹을래. 왜? 열 있어? 다 됐다잖아. 내가 그렇게 미웠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단 말이지. 아, 당신 아직도 아파? 이럴 때는 말이야,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막상 나오니까 참 좋지. 에? 일요일마다 이제 꺼보자. 아, 여보, 왜 그래? 여보, 여보 살려줘. 여보, 어, 나 살려줘. 아, 여보, 나 살려줘. 왜 이래? 여보, 여보.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 우울증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연이 남편이 쓴 일기를 읽었는데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해도 남편이 날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하냐? 아, 예. 제 동생이 이번에 미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조건이 기가 막혀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저기압이거든. 여자들도 이런 차 좋아하냐? 그럼요. 요즘 아줌마들이 SUV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농약을 아주 독한 걸로 하나 주세요. 다 내 상상이야. 내 상상. 여보세요? 응, 나야. 당신 지금 놀이터 앞으로 잠시 나와. 여보! 아, 저리 가! 왜 날 쳐다보면서 도망을 가는 거야? 어? 나 필요 없어! 날 당장 여줘! 날 지금 당장 여줘! 나는 또 뭘 해야겠어! 여보! 그건 다 내 상상이고 생각이었어! 아,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당신 진심이 어떻든 나 상관 안 해! 이제 내가 당신하고 살지 못하겠어!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소름 끼친다고! 저기, 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그때는 잠시 눈이 뒤집혔었거든. 아니, 미친놈이 무슨 소리들 못해. 한번 미친 사람이 또 미치지 말란 법 있어? 나 있잖아, 당신하고 더 살다가 나 미쳐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여보! 놔! 제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 치료받을 시간만이라도 말입니다. 아니, 그 낙서 몇 줄 때문에 이혼을 당하다뇨. 남편분께서도 지나치셨죠.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알면 어느 여자가 우울증에 안 걸리겠습니까? 4주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고 남편께서는 다시 한번 사죄하시기 바랍니다.